안녕하세요. 행복여름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의류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 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베터베이직의 박주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의류와 비장애인도 같이 공감하면서 입을 수 있는 의류를 만들고 있는 베터베이직 대표 박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베터베이직에 대해서 소개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좀 자세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터베이직은 장애인 전문 의류를 만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비장애인도 같이 공감하면서 입을 수 있는 유니버셜 의류 그리고 장애 유형에 맞춰서 그다음에 장애 각자의 그 개인 특성에 맞춰서 그 리폼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터 베이직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는 비 베이직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성의 이제 그 표준에서 이제 좀 더 다른 그 장애인들의 몸에 맞춰서 새로이 디자인했다 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베이직 새로운 베이직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베터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그 몸에 맞춰서 네 여러 가지 뭐 리폼을 해드리는 서비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투게더라는 그런 이제 로고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비장애인도 같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류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옷 제작뿐만 아니라 리폼까지 네. 이제 맞춤으로 옷 수선도 같이 해주는. 네, 저희 제품에 한해서 옵션으로 들어가고는 있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는 아직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옷에 한해서 네, 리폼하는 옵션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베터 베이직이라고 그 네이밍을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어떤 뜻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본을 좀 더 낮게 해준다. 네, 그렇죠. 뜻인가요? 기본을 새로 세우고 그다음에 좀 더 각자에 맞는 네. 더 나은 그런 서비스를 해드린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비장애인분들한테도 굉장히 뭐 맞춤 또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장애인분들이 또 딱 맞춘다기보다는 네. 네, 비장애인분들하고 이제 같이 입는 옷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는 장애인 의류를 하면 장애인들만 입는 옷이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서로의 몸을 이제 이해하고 예. 그 몸을 이해함으로써 생활 방식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장애인이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같이 내 옆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미션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의류로 이제 장애인 전문 의류로와 이제 비장애인도 같이 입는 의류로 어떤 장애인의 이제 이미지 개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인식 개선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장애인 전문 의류가 아니라 네. 이제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네.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투게더라는 네, 네, 그 슬로건에 네. 딱 맞는 네.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면 처음에 어떻게 이 베터 베이직을 만들게 되셨나요? 그 저희 아이가 네. 그 뇌병변 장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냥 전혀 이쪽에 이렇게 연관된 일을 하거나 전공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아이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점점 커 나갈수록 뇌병변 장애인이라면 약간 이제 그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몸으로 이제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절이 이렇게 굳고 그다음에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굳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팔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옷에. 옷 입고 벗기가 굉장히 네. 불편하겠네요. 그래서 아이를 억지로 팔을 굽혀 가지고 입히려고 하니까 너무 아이도 힘들어하고 저도 네. 힘들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입힐 수 있을까? 그리고 아기 때는 여러 가지 예쁜 옷들이 많은데 네. 점점 커 나갈수록 예쁜 옷을 입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이제 이 옷을 이제 편하게 입히려면 큰 네. 옷을 사야 되고 아무래도 좀 기능적인 네. 면에 좀 집중하게 네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사게 되어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네.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아이가 장애인이어도 네. 네,
이제 예쁘게 입을 권리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럼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아무래도 이 이미지가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는 사실은 아무래도 편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쌍하게 본다거나 아니면은 좀 혐오스럽게 본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입고 그다음에 몸에 맞춰서 입고 그다음에 뭔가 신경 써서 입었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대우가 달라지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의 옷을 막 뜯어가지고 리폼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전에 그 핸드메이드 가방 좀 만들어서 그거를 런칭까지 원래 했었던 손재주가 거거든요. 좋으셨네요. 원래 손재주가 좋았다기보다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가방이 아니라 진짜 저희 아이한테 맞는 아이한테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옷을 다시 배웠어요. 그래서 옷을 리폼하는 거, 그다음에 옷을 만드는 거를 다시 배워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사업을 지금 운영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지금 법인 설립한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그럼 2년여 동안 혹시 한몇벌 정도의 제품들이 나왔나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는 한 34종 정도 되고 있어요. 34종류 정도면은 그뭐 의류 그 종류가 다 다양한가요? 아니면은 좀 특정 제품에 좀 집중돼요? 다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이렇게 전문 의류 쪽하고, 그리고 비장애 가치 있는 옷하고,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리 주류류.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턱받이나 이런 것도 조금 예쁘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종류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또 장애인 전문 의류라고 하면은 또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전문 의류가 좀 구체적으로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그 저희 아이가 뇌병변 장애다 보니까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친구들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말랐고, 몸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의 비율이 일반 기성복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굳어지다 보니까 더큰 옷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길이에 맞추다 보면 품이 이만해지고, 점점 이제 옷은 이렇게 후질그럴 해지면서 막 이제 커서 구겨지고 뒤에서 막 불편하게 되더라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기성복이다 보니까 그쵸. 그렇죠. 그렇게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잡았던 거는 그거를 바꿔보자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위아래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다시 한번 맞춰보자.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그 의류에 대한 사이즈 같은 그 표준 사이즈 같은 아예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만들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국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은데 위아래가 붙어있는 수트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저희가 얘기들만 보면 바디수트 있잖아요. 그런 수트류들이 이렇게 활동하기 편하고 이렇게 숙이거나 뭐 부르거나 할 때도 배가 나오지 않잖아요. 등허리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휠체어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앉아 있으면은 미디가 이제 바지 뒤에가 내려가고 위에 올라가고 하면서 좀 그렇죠. 불편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을 때 편하고 뭔가 활동할 때 편할 수 있게 그래서 속옷부터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래서 안에 이제 바디수트 종류를 이제 위아래 붙어 있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평상복뿐만 아니라 또그 속옷까지 만드셨군요.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특허도 획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특허는 저희 아이 옷을 리폼을 하다가 이제 저희 아이가 누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감싸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감싸서 입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뒤에를 텄어요. 그래서 아, 뒤에를 네, 텄다고요? 네. 그래서 뒤를 터서 새로이 이제 패턴을 갖다 붙이고 아. 겹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공부하는 데서 이거 한번 디자인 뭐 의장 등록이라도 그러니까요. 받아보라고 세상에 없는 디자인이니까 네, 그래서 어떨까 이게 진짜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도 또 참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특허청에 갔어요. 그래서 오. 가서 들고 거기에 보면은 무료로 변리사분들이 네. 상담을 해주시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이제 가져가서 이것도 디자인 등록이 되겠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특허도 되겠는데 하시는 거예요. 오, 정말요? 네, 그걸 원래 특허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네. 한번 해보자 네. 하게 됐고 한 1년 반 만에 네, 출원이 됐어요. 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이 생활 속의 필요에 의해서 탄생한 네, 네. 그런 디자인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디자인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디수트 네. 형태인데 아. 커졌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외국에는 이런 부분들의 이런 수트류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외국에 있는 사이트들에서 직구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참고를 많이 했는데 예. 아무래도 너무 질이 떨어지고 아. 또 아시안피 유럽이나 미국에서 체형이 다르죠. 체형이 달라요. 예. 여기가 길어요. 저희 아. 동양인들은 확실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했고 네. 그 이 길이를 다시 재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붙어 있으니까 움직여도 괜찮고 그다음에 아래 똑딱이가 있어서 이제 기저귀 갈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뭔가 갈아입힐 때나 그런 것도 편리하고 네, 네 굉장히 네. 편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주머니도 있네요. 이거는 주머니가 아니고요. 원래는 네, 이게 없는 거예요. 네. 원래 저희 제품은 여기도 없고 그냥 민자인데 네. 이걸 제가 뚫었어요. 이거는 구멍이거든요. 아. 네. 여기가 뚫려 있어요, 안쪽으로. 네. 이거는 저희 아이도 위루관이라고 배주를 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통으로 되어버리면 관을 통과시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주머니처럼 오. 보기에는 또 굉장히 네. 또 의미가 있는 디테일이 있었네요. 네, 네. 그래서 구멍을 이렇게 뻥 뚫어 놓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진짜 네. 다 주머니처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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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네. 여기 어깨 트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뭔가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예. 여기를 터버리면 괜찮으니까 여기를 갈아입거나, 네, 네. 이쪽을 원하시면 이쪽 옆 트임을 해드리거나 아, 그렇게 할 그렇구나.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주문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제품에서 네. 이제 여기나 이걸 뚫어 달라고 하시면은 거기서는 아~ 그 안에서는 네, 리폼을 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혹시 아니면 체형에 따라서도 이 길이 조정도 가능한가요? 길이 조정은 여기서 한 1인치 정도는 이 안에 와서 아~ 아~ 똑딱이를 두 개를 달아놨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뭐 지금 이게 굉장히 습한성이 좋아서 네, 보기에도 굉장히 편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맞으시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렇게 되고 여기 길이만 맞으면 품은 웬만하면 다 네. 맞으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네. 속에 뭐예요? 뭐가 들어 있어요. 이거는 가슴 패드를 네. 넣었거든요. 아, 패드예요? 네. 이거는 저기 이제 보통 그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 보통 이런 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일반 보통 이제 비장애인 아이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교육하면서 이제 추스릴 수가 있는데 네. 저희 아이들 같은 저도 저희 아이도 딸이기 때문에 걱정이 먼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가리개 정도. 네, 너무 볼륨감 없고 그냥 가리개 정도로 네. 그냥 이제 브래지어 하기 힘드니까 예. 그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스포츠 브라 같은 그런 기능을 그렇죠. 해주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아, 해서 네. 그것도 한 옵션으로 선택이 그렇죠. 가능한 네네, 거.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아 너무 귀여워요. 여기, 아가 거예요? 네, 여기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는 네. 유치원생부터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보통 이런 사이즈는 두 돌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예. 이거를 좀 더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이 그 다음에 사이즈가 없어요. 아. 네, 두 돌 이상 사이즈는 없거든요. 아까 예. 바디수트도 마찬가지지만 없어요. 해외에만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사이즈부터 만든 거예요. 아. 예, 유치원. 네. 유치원생들도 정도부터, 입을 수 있도록. 예, 한 키가 100cm 정도 되는 아이들부터 입을 수 있도록 예. 만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터져 있어요. 벌어져요. 뜯으면은 네.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밑에도 이게 똑딱이가 다른 일반 옷보다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이걸 입으면은 이렇게 이제 바지처럼 예. 예, 입어서 보통 때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핫팬츠 입은 것처럼 되거든요. 네.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이게 네. 옷 한 벌로. 네, 한 이제, 벌로 그냥 네, 해결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입고 벗기도 굉장히 편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살짝 만져봤는데 네네. 이 천이 되게 원단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신경을 많이 쓰셨나 봐요. 많이 썼죠. 왜냐하면 저희 아이한테 입히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원단에 대해서나 그다음에 이 똑딱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뭐 거슬리는 게 없도록 다 이렇게 인쇄해서 안에는 라벨이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제거해 나가면서 네. 뭔가 거슬리는 부분이 없게 네,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 했죠. 세밀하게 많이 신경을 쓰셨네요. 네. 이제 제품을 앞서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다양한 분들의 이제 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베터 베이직에는 지금 한 몇 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나요? 저희는 직원이 아직은 없고요. 저 혼자서 지금 1인 주식회사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다 OEM으로 드리고 있고, 아. 그다음에 저 주변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예. 네. 그래도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내시는 게 좀 보통 네. 일이 아니실 텐데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하셔야 되고, 네. 생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또 마케팅의 홍보에. 네. 또 많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아서 네. 예, 좀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아직은 좀 네, 직원까지 구하기는 힘든 좀 상황이어서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지금 고민은 이제 곧 이제 직원을 이제 채용할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그 베터베이직의 제품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요? 온라인 그 오픈마켓에 네.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네, 네, 그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록색 검색창에, 치면, 되나요? 치면 다 나옵니다. 아, 베터베이직 이라고 치면 네, 치면 되나요? 나오고요. 홈페이지도 네. 예, 그걸 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실 수 있고 아, 네, 홈페이지에도 스토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더 간편하게 구매를 하려면 그냥 초록창에 베터베이직이라고만 쳐도 네. 쉽게 손쉽게 네. 이제 구매가 가능한가 보네요. 스토어가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대표님께서 또 장애인 의류의 이 표준 규격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장애인 의류의 표준 규격을 만드는데 좀 지원을 받았다는 네. 네,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그 학교에 아기가 다니는 특수학교에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모였었어요. 처음에 예. 초창기에 모여서 동아리처럼 해서 이제 제가 옷을 만들어서 드리면 이제 아이들한테 입혀보고 피드백을 받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모이다 보니까 네. 그 나이대도 다르고 그다음에 몸의 사이즈도 다른 그런 이제 친구들의 어머니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계속 드리고 받고. 그래서 사실 아까 그 바디수트 같은 그거를 그 잡는데 한 사이즈당 한 6-7번을 만든 것 같아요. 계속 늘렸거든요. 수정에. 짧다 해서 그렇게 하고 원단 바꾸자 해서 원단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디테일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다 해서 한 사이즈당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사이즈당 정말 여러 번의 네. 수정을 거쳐서 나온 옷들이네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들어서 네.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또 이 제품이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모든 분들한테 좀 만족감이
높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또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드렸을 때 네.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하느라고 저희 학교에 한번 쭉 드리고 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반응들은 다 좋았고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더 관심이 어머니들마다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네. 천차만별이고 아. 굉장히 필요하시다고 하는 분들은 막 이 온라인 샵에서 이제 리뷰를 막 달아주시면서 일부러 연락까지 해주시고 사진 찍어서 네. 진짜 필요했던 옷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너무 아 내가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또 장애인 그런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또 어떻게 해소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하는 그 저소득층한테 교부 사업이 있거든요. 아, 네. 네. 신청만 하시면은 거기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저희가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하려면 또 여러 가지 인증이 많은데 아무튼 넘어서 등록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은 분들한테 좀 편안하게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깝죠. 네. 네. 그런 의미로 오늘 저희 행복지킴이 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이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또 공감대 형성이 또 많이 됐을 것 같거든요. 이 베터베이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대표님의 자녀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사고로 네. 뇌면을 이제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전혀 몰랐죠. 이런 쪽에 어떤 그 생활을 예.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이렇게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아이한테 처음에는 너무 많이 힘들고 또 아이도 많이 중증이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네. 아이가 계속해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푸시를 해주는 것 같은 숙제를 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계속 뭔가를 이제 예, 숙제를 내주면 저희는 영감을 또 풀고 네네네, 영감을 주는 셈인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전혀 몰랐다가 아이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이제 시선을 새로운 시각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할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이제 아이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 네. 상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라 네. 아이한테 진짜 많이 감사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돌이켜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베터베이직 대표의 또 이 임무를 맡게 돼서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 의료를 통해서 또 장애 인식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장애 인식 개선에 좀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 장애 인식 개선에 이제 우선은 저희가 소셜 미션 자체가 네. 장애인 의료를 통해서 이제 장애인 이미지 개선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목표인데요. 네. 그 장애인도 의료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비장애인 분들도 이제 보면은 몸이 표준이 아니거든요. 예. 네, 다 각자가 어떤 그 기준선이라는 거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네. 선에 이제 걸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네. 네. 거기에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찾고 그러는 편인데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뒤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아, 나의 몸도 이렇게 불편한데 장애인들의 생활은 어떨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예. 완전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일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목표예요. 그래서 네. 그 단지 그냥 전문 의료를 만들어서 이제 장애인들한테 공급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점점 이제 유니버셜 의료도 그런 차원에서 만들게 된 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장애인들이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옆에 있고 저도 저희 아이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 접점을 만든다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의류를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제 편리한 의류를 만든 것이지만 또 비장애인분들도 이걸 입었을 때 솔직히 똑같이 입고 벗기가 편하고 네네.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그 주머니라고 생각했지만 아 이게 구멍이어서 이런 이제 장애인분들은 이런 구멍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이 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장애인 전문 의류를 만들면서 이제 혼자 또 1인 사업을 해오시면서 어려움도 또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어려움이 너무 네. 많죠. 어려운데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참 많이 어려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뭐 우선은 이제 개발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아. 그다음에 이제 표준이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옷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라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외로운 부분도 있고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장애인 의류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확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장애인분들도 보면은 모두가 다 이제 아 막 잘했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뭐 다른 데서는 저희가 저희 딸 위해서 만들었다 하시면은 이제 거의 이렇게 진정성을 인정을 받는데 네. 오히려 또 그쪽에서는 또 저는 또 이제 업체 사장님이 돼버리는 그런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이제 시각들을 좀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그런 아. 숙제들이 남은 것 같고요. 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케팅과 홍보 부분에서 예, 사업성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려면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겨내야 되는데 네. 그런 그 중간에 있는 거죠 지금. 아, 네. 이제 또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단계에 네네.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어떻게 이 마케팅이나 홍보를 좀 개척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저 생각에는 네. 이제 고민이 됐던 게 네. 이제 장애인 전문 의류도 이제 그 홍보하기가 힘들고 난 장애인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그 정보를 접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네. 환경이기도 하고 부모님들도 이제 마찬가지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중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슴에 패드 달았던 네. 그건 청소년용인데 이제 성인용도 필요하다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여성 장애인 분들도 성인 분들도 지체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다음에 지적 장애인 분들도 불편해서 벗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성인용으로 만들면서 이제 기부 모금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들이 위한 특별한 선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 장애인들이 이제 이렇게 불편하다, 브래지어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올렸더니 되게 꽤나 반응이 좋았었어요. 두 달 정도를 모금 기간을 잡았는데 2주 만에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댓글에 목표액이 달성을 네, 2주 만에.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댓글들이 이제 그거 찬 거보다 그 아래 댓글들이 나 이런 생각 못 해봤어요. 나도 얼마나 하기 싫은데. 맞아요. 네. 그분들은 어떻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응들이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이거로 한번 더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저도 하기 싫으니까요. 맞습니다. 다 똑같이 여성분들 다 공감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또 이렇게 뭐 노브라라든가 코르셋 뭐 네. 그런 운동도 있고 네. 여성분들이 이제 자기 사회적 문화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롭게 몸을 좀 네. 보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도 쓰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거기에 이제 맞춰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장애인 분들이 아 장애인의 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가 그쪽이 아닐까 싶어서 네 우선은 그걸로 이제 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뭐 같이 여성 장애인 여성이라면 장애든 비장애든 간에 자유로운 몸 위에서 편안한 옷을 입자 이런 식으로 나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약간
캠페인처럼, 네, 캠페인처럼 이제 네. 마케팅이나 홍보를 진행을 네. 하시는 거네요. 네. 아, 근데 요즘 같이 이제 SNS가 활발하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캠페인이 마케팅에도 네.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참 그 여러 가지 SNS도 굉장한 그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네, 그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을 잡고 네. 어떻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표님께서는 좀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이 능력이라든지 또 이 센스나 감각이 또 보통이 아니신 것 남다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베터 베이직을 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혹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냥 네, 직장인이었어요. 일반 직장인이셨어요? 그러면 전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네, 패션 쪽은 아니셨고 네, 관련이 없었어요. 전혀.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할 줄을 몰랐고 그리고 네. 아기를 가지면서 그때 아기 때 이제 태교로 네. 퀼트를 처음으로 바늘을 잡아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퀼트를 하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아기 키우면서 좀 힘들 때마다 이제 그거 집에서 하면서 좀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나중에 그 핸드메이드 가방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이가 없었으면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던가? 막 그런 것도 관심은 있었지만 직접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운명에 이끌리듯이 네네, 지금 네네, 그렇게 이 자리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어떻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은 아니었는데 그냥 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아기가 이제 가끔 또 요번에 큰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아기가 아파서 못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요번에도 수술 이제 거의 8시간 정도 하는 수술을 하고 큰 수술이었네요. 네, 네.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아기가 그러면서 또 계속 여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뭔가 할 수 있는 뭔가를 뚫어놓고 거기에서 한 발 나갈 수 있게 뭔가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 원동력이 있어요. 원동력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만둘려도 그만둘 수 없는 뭔가가. 네. 그리고 이제 또 자녀고 가족이다 보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대표님께서 더 이제 그렇죠. 끊임없이 네. 발전하게 되는 네. 그런 원동력이 계속 숙제를 해주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네. 숙제를 하는 기분으로 네. 네, 이제 발전해 나가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앞서서 이 베터 베이직이 장애인 전문 의류를 넘어서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그런 공용 의류로 또 이제 비투게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해 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이 공용 제품 중에 좀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이 또 따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용 제품들은 보통은 이제 그 아까 그 수트류에서 예. 발전해서 뭐 이렇게 점프 수트를 만들기도 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 브라 안 해도 되는 네. 그런 예, 속옷 제품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입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도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입어보고 얼마나 편한지 그다음에 운동을 해도 그러니까요. 불편하지 운동할 않은지 운동할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지 지금 뭐 몇 개월째 계속 실험 중이고 그걸로 연구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그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집중해서 좀 해주셨으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또 여름이기도 하고 하니까 맞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여성분들이라면 그렇죠. 여성분들이라면 또 더욱 더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관심을 가지고 오늘 한번 찾아봐야 네. 되겠다는 좀 궁금증이 생기네요.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여름철이 되면은 또 너무 깝깝하기 때문에 네, 예, 그렇죠. 그런 의류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비장애인들도 그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가 딱히 크지 않은 많지 않은 않아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비장애인 분들이 오히려 좀 이렇게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돼야 돼. 맞아요. 예뻐야 돼. 막 네. 이렇게. 거기 갇혀 있는 듯한 그런 거에 들어요. 이제 틀에 맞추지 않으면 왠지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네.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저는 좀 더 자유롭게 좀 지내고 내 몸 더 생각하고 네. 건강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몸이 자유롭고 있죠. 편해야 그쵸. 생활하는데 저 자기 네. 이 마인드 컨트롤도 되고 네네. 좋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올바른 권리를 찾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대표님께서 네.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SNS에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그 대표님은 그분도 이제 소셜 벤처를 하고 계신 대표님이에요. 근데 그 대표님의 자녀가 예. 발달 장애인이어서 그 자녀의 생애 일지를 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분들이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후에도 이 아이는 이러한 존재이고 예,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는 멋지시네요.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멋지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그 자기 자녀의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 어디 이제 행사를 나가시게 되는데 굿즈를 예.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림이 얼마나 어떨까 싶어서 네. 또 발달장애인 분들 그림이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어떨까 싶었는데 거의 작가 수준이시더라고요. 근데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왜 특출나게 네. 재능을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저번 증후군이라고 예.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만났죠. 그런 분들을.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중에서 이제 상품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골라서 가방하고 그다음에 이제 티셔츠 종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도 펀딩을 했고, 네, 그걸로 또 네, 호응이 괜찮으셔서 네. 그것도 괜찮았었고, 그분도 이제 그걸 가지고 행사 나가서 자기 자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뿌듯해요. 뿌듯하죠. 그리고 그 본인이 너무 뿌듯해요. 네. 본인이 자기 옷이 여기, 자기 그림이 여기 딱 있는 게. 그렇구나. 네, 근데 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은 좀 많으세요. 근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표님이 생애 그 포트폴리오처럼 그런 걸 쌓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네. 그림도 막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그리시는 분들이 막 모티브 따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런 것들을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작권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리고 제 디자인을 해버려서 예쁜 것만 골라서 다시 상품화할 때 그렇게 다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저작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손발을 다 묶고 그냥 원본을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그대로. 그래서 이제 뭐 낙관이나 사인이나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네. 원본을 써서 디자인을 이렇게 상품을 만들겠다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상품이 나갈 때도 이게 어떤 분의 이런 그림이다라는 거를 알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더 자기 그림이 딱 진짜 자기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한눈에 봐도 내 그림이니까. 한눈에 봐도 내 그림이니까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부모님들한테도 네. 그런 거를 저작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권리 찾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제 자녀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라 그런 의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그림의 원본을 지켜가면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네. 제품을 만든다는 것에서 이제 베터 베이직처럼 네, 그 네. 베이직 기본에 네, 그렇죠. 충실한 네. 대표님의 그렇죠. 그 철학이 느껴지는데요. 네. 아, 또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럼 이제 지금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네네. 혹시 지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같이 새 작가가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분도 워낙에 이제 잘 그리시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진을 놓고서 복사하듯이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이렇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밑그림이 없이 그래서 너무 놀랬어요. 밑그림 없이 복사 한쪽에서 이렇게 복사하듯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능 많은 분들이 그냥 복지관에서 청소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재능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큰 도움은 안 되는데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자기 재능 살릴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작품이 좀 제품화 될 수 있게, 상품화 될 수 있게 돕는 그런 지원군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처음에 베터베이직을 한다고 했을 때 가족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은 우선은 이게 이제 서서히 물들어가듯이 시작을 한 거라 난 지금 사업을 하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애 옷을 만들어주고 애가 예쁜 옷을 입으면 아빠도 좋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그냥 뭐 기회가 생기면은 이제 기회를 포기하지 않도록만 해준 것 같아요. 해봐라. 그래도 지지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지지해주고 많이 애기도 봐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는 어떤 반응이신가요? 지금은 이제 잘 돼야 될 텐데 이것저것 많이 조언해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혹시 또 자녀분도 그러면 응원을 해주시나요 많이? 저희 아이는 뭐 그렇게 살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저희 그 언니도 있는데 언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알바를 옆에서 알바 해주면서 네. 또 큰 힘이 되겠네요. 네네. 또 일손을 돕는 게 좀 그런 인력 부분이 또 많이 필요한 네네. 또 일이니까요. 그 패션이라는 이 자체가. 그럼 이제 또 베터베이직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또 지원 프로젝트까지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혹시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뭐 지금 목표로는 이제 단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리는 거죠. 네. 우선은 알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어떻게 알릴 것인가,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들, 그런 게 이제 가까운 목표이고, 멀리 있는 목표라면은, 이런 장애인 의류가 검색을 해보면은, 네. 해외에는 한 600만 건이 나와요. 예. 네. 굉장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없죠. 없고, 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대기업에서 좀 들어오긴 했는데 거기서도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시는 그런 것들이고, 이런 이 이제 장애인 의류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생기다가 없어지고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속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왜 똑같이 필요할 텐데 네. 없을까? 많이 확산되고 네. 그 장애인 의류 업체가 엄청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 오히려. 업체가 생기는 한이 있어도? 네, 있어도.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께서 선구자 역할을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대표님께 있어서 베터베이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뭐랄까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어떤 때는 되게 무거운 짐이었다가 네. 어떤 때는 제가 저를 성장시키는 이렇게 나를 발전시키는 그런 뭔가 원동력이기도 하고 이제 무거웠다가 네. 뭐 이제 너무 뿌듯했다가 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는 바는 좀 항상 같이 가는 동반자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네, 드네요. 지금 거의 뭐 붙어 있는 네. 거죠. 오랜 친구처럼 이제 네. 서로 힘이 됐다가 또 조금은 힘들었다가.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장애인 의류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낯서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이제 자기 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또 같이 소통할 수 있을까? 장애인의 몸, 나의 이제 뭐 힘든 부분들을 장애인들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공감대를 조금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터베이직 박주연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